먹고 싶어. 배 많이 고픈데. 진짜 안 먹어. 아, 냄새 나지? 턱 냄새 나는데 왜? 토했다, 이가. 니가? 왕게임하고, 씨. 몬탱거만. 근데 설득력 있다. 몬탱거만 빼앗아, 이씨. 막걸리 냄새 아니야? 아니, 여기가. 아, 막걸리 냄새네, 막걸리 냄새. 아니, 포도 한다. 여기가 여기 똥물 이렇게 흘러갔거든. 야, 봐봐. 어? 친구들은 와본 경험이 있지만 형국이와 동혁이는 처음 방문한 광안리 소변공원. 약간 얼마 전에 쓰나미 와가지고 여기 수지민들 여기 다 모여있네. 얼추 휴가 시즌도 끝났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지만 사람 참 많죠? 아주 팥빙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으니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이 두 남자는 먹거리를 구입합니다. 파전 살 거야? 어? 파전. 샀다 이거. 저 파전 아니야. 이제 들어가면 장난 아니네. 이거. 팔성 먹어. 사람들이 있네. 공원 맞은편에 많은 먹거리들이 판매되고 있으니 참 편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회센터는 호객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이런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답니다. 나 한 잔 먹자. 아, 난 이 배가 먹고 싶더라. 얼마들? 형 2만 원치 해달라니까 알아서 그냥. 난 2만 원치 모르는 거. 제일 만만하다 이거. 야, 게임기 사고 있지. 근데 왜 이래 말이 없냐? 템플스 이후로 무슨 생각인가? 템플스에 갔다 와서 아가 좀 맞겠나. 맞죠. 아, 조만간 이거 석각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 부터 하나 새기는 거 아닌가? 아, 여기 손님 있으면 겁나 웃기. 한쪽 낙스 문어 괜찮은데 이게 싫지. 냄새라. 어, 왜 이거 나 이런. 근데 처음 안 오본 사람이 오고 싶어 하거든. 근데 나는 별로 안. 그냥 내가 20대 좋지 않은 거 같아. 내가 20대 초반에 왔을 때는 좀 덜 알려줘서. 아니, 내가 이랬다. 그때는 이제 젊은데, 젊었을 때 재밌었던 거. 아니, 근데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 뭐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말이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 야, 야, 야. 참사랑. 딸이 들어가. 이거 시키겠는데. 이런 거예요. 니킴 뭐했냐고? 니킴 뭐했냐고? 니 화내 찍은 거 아니야? 이 먹을 때 애들 다 먹어. 김치랑 거의 죽여 나왔는데 저거 먹어? 김 진짜. 예? 어, 감사합니다. 어이구요. 와, 빵도 있다. 감사합니다. 살이 좀 시원하시죠? 여기 미니 깔아놨고. 진짜 안 주셔도 되는데. 안 주셔도 된다. 종이컵 바로 가고 있어. 어디 부산 분이세요? 어디요? 저기 친구분이 서울에서 오셔. 아, 그래서 여기 그만두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 물어봐. 배고프다. 이마 얼마 전에 술 먹는데 맥주에 용량 따지는데 맥주 용량 350ml, 500ml 뭐 이런 거 있다 이거.
이거 몇 미리? 이거는 용량 어떻게 되지? 뭐 이라고 생각해. 그거 700m 아이가 이러고. 내 기초 용량이 700m. 빌딩이 미터 이렇게. 어, 미터. 아, 그거 엄마다 이거. 지랄. 아, 좀 이어 붙이지 마. 1,000원 됐어. 이간나. 안다니까. 진짜 막바다 그냥 대고 얘기하려다 안 참는 거. 아, 대고 얘기해. 내가 도전할게. 도전할게. 지금 나오는 사람 계속 윤가이제. 2번? 어. 2번이 뭔데? 윤건 아니다. 윤건 윤가. 아니다 아니다. 이 노래만 윤가이다. 이 노래만 윤가이가. 어, 앞에 거는 폴킴. 그 앞에 거는 황인용. 누구? 황인용. 황인용? 황인용 배우 아니야? 여자 배우인데? 와, 야, 끊고 있었다. 황인수. 아, 그래 맞네. 이제 여기서 쫙 이제 올라가는 거 아이가. 산꼬닥지까지. 가끔 이 친구들이 광안리를 갔다가 집에 복귀할 때 들리는 이곳 황령산입니다. 아, 봉수대 오랜만이다. 부산 크던데. 와, 깨리하네. 진짜 오랜만이다. 나는 근데 봉수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다. 나도, 난 좋아한다 여기. 난 이거 좋아한다. 난 우리 누구끼리랑 갔을 때도 진짜 좋았는데. 그래, 뭐 한 번쯤 갈만하지, 한 번쯤은. 아니? 나는 그냥 자주 가서 걔는 것 같아. 그리고 맞지? 파지 사람들이 와. 아, 너무 자주는 아니야. 근데 나 솔직히 진짜 부산 맛보려면 나는 오륵도. 오륵도 하면 데리고 가도 난 진짜 안 가본 거 같아. 진짜 오륵도. 오륵도 파도 치는 거랑 확 뻗어있는 그 바다 그거랑 또 그 위에 있으니까 그 절경이랑 이런 게 나는 오륵도. 아, 그거는. 그리고 스카이워크가 소도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다. 이거 나오는 거 나올 것 같은데. 등골이로 싸. 야, 카메라 넣었다. 와, 너 진짜 안 왔다. 아무것도 없네. 우와, 야, 조심해라, 이제. 천천히 가. 야, 천천히 가라. 야,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야, 귀신 나왔네. 어진다. 근데, 와, 잔다, 여기서. 잠이? 자는 게 아니다. 잔다. 한다. 한다. 어? 원래 하는데. 아, 한다. 일하드나. 비비고 있다,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여기, 일단 유명하긴 하니까. 뭘 비비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아, 비빔면. 그러니까 비빔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뭐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니까. 어. 아, 근데 의외로 오늘 차가 없네. 원래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아야 씨. 개새끼야. 3시다. 아. 3시까지 비비는 사람도 있고. 일찍 퇴근한 사람도 있고. 와, 진짜. 그래도 야, 불 다 켜져 있네, 다행히. 와, 바로 올라가네. 보수대까지. 안개가 와. 거의 뭐 스리랑카급 안개네. 앞에 뭐 있는 거 아이가? 귀신 있다니까 여기. 옛날에 소문 많이 났었다, 귀신 있다고. 아, 근데 뭐. 야, 근데 갑자기 몸 떨리는데. 근데 됐다. 됐다, 이제. 떨리라. 와, 진짜 오랜만에 오네. 금액 덮칠 줄 알았다. 와, 안겹지. 와, 내가 여기 한 10몇 번 왔는데 오늘 온 게 제일 좀 느낌 다르다. 그니까 이제 이거 도로 다 닦기 전에 여기에 맨날 미군 차 통신병 있었다, 이거. 천막 치고. 그때 좀 무서웠다, 이거. 알포인트. 우리 학생 때. 아니, 너란다. 아니? 목소리 왜 이렇게 커? 맞지, 목소리 확실히 커 있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다. 목소리 왜 커지죠? 뭐야? 저 성견탑이네. 네. 반짝반짝거리네. 아. 뭐야, 끝났네. 아, 근데 야, 길. 뭔가 있네, 진짜. 이길로 가자, 여기. 바로 올라가자. 이길로 가자, 한마. 한마 가자, 한마. 바로 올라가야 된다. 아니. 아, 무섭다, 한마. 한마. 미끄러지고. 가자, 가자. 아니, 한마. 나 가자. 아. 한마. 아니다, 다수결이다. 니 쫄았나? 잡아, 다수결. 난 괜찮다. 다수결, 다수결인데. 가자. 아, 근데 후레쉬는 캐자, 개인적으로. 아. 진짜. 그래갖고, 일로 갔다가 내려올 때 절로 내려오면 되지. 아, 근데 뭐 바로 옆으로 가네. 불 다 보이네. 근데 이런 데서 만약 시체가 나온다 이러면은. 진아, 목소리 좀만 낮춰줘. 물어봐도 네 위로 하는 것 같다. 걱정하네. 아, 다 뭐 바로 옆길로 가네, 그냥. 아니, 이거 돌아가는 길 있어. 야, 가자. 야, 근데 좀 온다. 너 살짝 온다. 아, 일단 특전사가 선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또 지사병 한 명 있으니까. 야, 귀신 잡는 해병대. 야, 다, 아니, 근데 발레.
난 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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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걸렸다. 이게 새끼야. 와, 야, 나도 걸렸다. 와, 끝놀랐다. 와, 아니, 네 타이밍 잘 잡은 게. 이마야, 딴 데 보고. 난 또 뭐야? 오! 아이씨! 내 시야 그래, 잡아. 와, 나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양끝 크게 했다, 사람이. 야. 어, 어, 뭔데? 아, 양끝 바로네, 진짜. 와, 놀래라. 오이씨, 어디 갔네, 씨. 아니, 내가 돌아왔거든. 여기 검이 좋아. 친구들, 여기에 꽤 많이 와봤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야, 근데 잠깐만, 야경 보러 온 거 아이가? 안개가 없을 땐 보통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오늘은 하늘이 안 도와주는군요. 우와, 씨, 안개 움직이는 거 보소. 야, 은호한테 봉수대 뭔지 물어봐라. 어? 봉수대가 뭔데? 불 붙이는데. 야. 왜? 왜 불치는데 왜? 그 전쟁 났을 때나 아니면 무슨 그거 할 때 그 왜? 특전사다 이런 건 안다 그 불 왜 붙이는데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불을 왜 붙이냐고 지원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지 전쟁이 났으니까 지원을 해달라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여기서 미국에 미국 바로 나온다 이거 다른 나라에 감미연아 바로 나온다 그 말 안 했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불 붙이는 데가 어딘데 여기가 불 붙이는 데가 원래 아 이게 동그란 거 어디? 왜? 아 이게 아 여기가 불 붙이는 데가 이게?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아 이건 뭔데 그럼 이게 불 붙이는 거야? 아니, 어? 아 이거다 뭐라? 이거다 이거다 이 안에 불 붙이는 거야 그래야지 동그란 거다 아니 불을 여기 붙이면 뭐? 어떻게 아 똥 진짜 동그란 거다 봉수대 그거 안 봤나? 아닌가? 그러니까 니는 뭔데 그거? 모르겠다 나도 난 여긴 줄 알았다 나도 알기로 이건데 이렇게 그치 여기 불뚝처럼 해놔야지 그치 그래서 이제 불 이렇게 이제 아이다 이거 바보들아 근데 여기가 맞는 거 같다 진아 아니 여 동그란데 뭘 한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런 거 같네 여기서 그거 알아놓는 거 같네 봐라 봉수대 동그랗다 이거 그죠? 이런 식으로 아 그 나름 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봐라 야 그거는 이거 반지 아이가 아 나름 다 틀리다 그건 네 반지인데 어, 반지? 반지 보고 봉수대라고 아니 돌 반지인데 아, 나름 다 틀리다 야 니 뭐라 검색했는데 봉수대 근데 그거 나오더라 나오나? 아야 대충 이 맞네 저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이 뛰어놓고 이거라고 우기고 쳐 있는 거 씨. 야, 사진 안 찍자. 그래, 사진 안 찍자. 일로 내놔. 일로. 니 일로 오라고. 주머니 손 빼가. 거의 뭐 선배님이네. 둘, 셋. 내가 정말 그때 메모해놓은 거 있었는데 웃긴 거? 또 무시간 과일 얘기하다가 뭐 과일 얘기하다가 무슨 후르츠라는 얘기가 났거든 후르츠 저한테 물어봤거든 후르츠가 뭐라 정말 갑자기 옆끝 센 척하면서 나오대 후르츠라는 과일이 있다대 후르츠라는 과일이 따로 과일 이름이 후르츠라고 와 근데 진짜 웃겼는데 아, 그 상황이 설명이 안 되네 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3일 전이잖아 교일이랑 희발이랑 혜수랑 있을 때 오래된 것 같은데 과일 얘기였어 멋진 야경은 못 봤지만 집에서 가볍게 나와 소소한 재미가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한 바람쐬기 여기서 마칩니다.